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2021년 1월 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달은 건너뛰었는데요. 11월 말쯤에 11월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 딱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1월 버전 견적표를 보면서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만 보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올렸을 때 요거를 샵다나와 가격 기준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샵다나와 그 현금몰 기준으로,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다나와 오픈마켓몰 기준으로 적어뒀었어요. 그거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다나와 오픈몰이 뭔데요? 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나와에서 원하는 CPU를 검색해 봅니다. 검색하고 눌러서 들어가봐요. 제가 뭐 5600 눌러서 들어가볼게요.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밑에 현금이라 적혀있고 최저가가 있고 위에는 그냥 최저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예전에 이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만원 넘게 벌어졌었거든요. 밑에 거는 사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인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현금몰에서 저렴하게 파는 가격이었고, 위에 거는 오픈마켓몰이라고 뭐 현금도 되지만 카드 결제도 되는, 세금이 다 포함이 되는, 뭐 세금 인수증, 아니 현금 인수증, 세금 계산서 다 발행되는 업체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2번을 보셔야 되거든요. 1월부터 이 컴퓨터 업계도 현량 발행이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최저가하고 오픈몰 가격이 매우 좁혀졌어요. 지금 딱 보시면 얼마 차이 안 나죠? 천자의 차이밖에 안 나죠? 맞죠? 현금몰하고. 딴 것도 그럴 거예요. 아마 찍어보면은 그리 차이가 심하지 않을 텐데, 뭐 찍어볼까요? 이거 한번 찍어보자. 여기 최저가가 아예 오픈마켓몰이 최저가로 뜨네요. 그럼 현금몰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현금몰도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보시다시피 19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몰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CPU부터 적용이 된데 다른 제품도 차근차근 다 적용돼서 거의 비슷하게 찍혀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 달 거는 내가 여기다가 샵다나와 현금가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나 오픈몰 가격으로 비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준은 여전히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이 동일하다 정도로 생각 넘어가면 되겠네요. 가격 동향, 요것도 참 알아보면 좋겠죠. 과연 전월 대비 가격이 내렸을까 올랐을까? 저는 사실 지금 1월이 아주 성수기 시즌이니까 CPU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렸다는 얘기죠. 과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제가 추천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직접 표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부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CPU는 제가 임의로 그냥 나눠놓은 건데 8코어의 전세대 그리고 이번 세대 제품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럼 보면은 게이밍 배분율, 뭐 게이밍도 9080 나눠놨고, 멀티 성능 시네벤치 기준, 싱글 성능 시네벤치 기준으로 막 다 나눠놨기 때문에 요 가성비가 눈에 싹싹싹 보일 거예요. 렌더링 코딩, 이거는 멀티 성능 기준으로 가격을 나눈 거고, 이거는 게이밍 가성비를 본 거겠죠.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는 뭐였을까요? 9700이 가장 좋은 놈으로 등극했습니다. 제가 요 세 가지 가격을 합쳐서 나누기 했는 거 가격 일일이 비교해서 보니까 9700이 게이밍 가성비가 가장 좋았어요. 종합 그 가성비도 얘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이밍 가성비 가중치가 좀 높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9700 사는 건 저는 비추천드리고 싶어요. 왜요? 아니 가성비 제일 좋다 그러면서 가성비 비교하자고 그러고 왜 비추천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3090을 샀을 때 이 9700하고 5600은 가격 차이 얼마나 합니까? 6만원 차이 나요. 6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게임의 성능이 106% 대 224% 맞나요? 확실한가요?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그래픽을 썼는데 5600하고 9700하고
게임의 성능 차이가 무려 18%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저게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한 15%에서 17% 사이 정도 날 겁니다. 그럼 그래픽 카드 한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90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80을 봐도 게임의 성능 차이가 와 17% 차이 나죠? 꽤 큰 폭으로 차이 나죠. 뭐 16.7%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픽 카드 한 단계 올리는데 우리가 20만, 30만 투자하잖아요. 맞잖아요. 3070에서 3080 올리는데 그 정도 투자해요. 그리고 20% 성능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30만 투자해서. 근데 CPU에서 봐. CPU에서 얼마 아꼈어? 뭐 6만 아꼈어. 난 똑똑해. 6만 아끼고 가장 가성비 좋은 CPU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15% 떨어지면은 거기에 투자한 비용 대비 손해인거죠. 그래픽카드는 30만 투자했는데 CPU에서 6만 아꼈다, 성능 15% 떨어졌다, 손해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조가 가성비 순위로 추천을 하지 않고 가성비도 따지지만 실질적인 게이밍 시 그래픽카드에서 손해보는 비용 그리고 메인보드, 메모리, 쿨러까지 다 생각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가성비 순위대로 왜 추천을 안 하지 이런 거는 이런 면이 포함된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봅시다. 자, 5950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장 멀티 성능이 좋은 CPU고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처음 가격은 거의 똑같이 찍혔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590은 그까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가성비는 안 좋아요. 390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가장 멀티 성능이 좋은 제품이었는데 590이 났기 때문에 이제 왕자의 자리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차츰차츰 계속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3만원에서 86만원까지 꽤 큰 폭은 내렸습니다. 그래도 저거 사는 건 솔직히 좀 손해라 생각해요. 5900X는 그 아주 뛰어난 인기의 힘입어 물건이 없어요. 원래 얼마 안 들어오기도 했지만 드론 족족 바로 팔립니다.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현재 국내에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 정상가는 얼마예요? 내 생각에는 얘는 카드가로 정상가일 때 한 70만, 72만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근데 지금 81만원이니까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급하시면은 한 74만 이하에 파는 데가 있다면 그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1900K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를 4000 이상 해줘야 현실적으로 라이젠 지금 나왔는 제품들 5000 시리즈랑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게이밍 성능이 구린 건 아닌데 얘를 램오버 하자니 비다이 메모리 써야 되지. 거기에다가 얘가 발열이 좀 높아요. 590보다도 발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3열 순행이 거의 강제가 되는 데다가 메인보드도 그 전력 소비량이 링스 같은 거 돌려보면은 램타 쪼이면 막 350까지도 쓰고 실질적으로 게임할 때도 200을 쓰거든요. 메인보드도 좀 괜찮은 제품 써야 돼요. 요 세 가지 생각하면은 1900K가 가성비가 좀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구매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래도 총 가성비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메인보드 뭐 쿨러 램 생각하면은 사기 좀 애매하겠죠. 1850K는 1900K랑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4만원 더 싸요. 차에 살려면 요거 사겠지. 근데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이거 1900은 그거보다 또 2만원 더 싸네. 근데 얘네들 서로 비슷하네. 가성비가 1900이 더 좋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요. 1900F 사고 거기에다가 뭐 Z490 터프보드 뭐 적당히 싼 메모리 중에서 뭐 비다이 메모리 어떤 게 있겠죠? 플레어 메모리 같은 거 G스킬 CL14에 3200짜리 그런 거 사서 조합하면은 그래도 게이밍 머신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적당한 멀티 성능도 있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한 가격대에 속해있죠. 일단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6등, 9등, 10등인데 가성비가 뭐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 중간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대충 한 가성비 전체 순위로 요 20제품 중에서 7등 정도에 속합니다. 사볼만해. 사볼만한데 추천하기 약간 애매해서 넘어갑니다. 5800X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물건이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빈말로도 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죠. 넘어갈게요. 4900X 물건이 없어요. 오래 올랐습니다. 넘어갑니다. 1700KF 가격이 살 내렸어요. 한 3만원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에요? 5등, 6등, 7등인데 살만한 거 맞긴 해. 다만 얘도 좋은 쿨러, 좋은 보드, 좋은 메모리를 써야지 오버가 가능하고
그 오버를 해야 5600과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게임을 생각한다면은 1700K, KF는 좀 제외를 해야 되겠죠. 1700 한번 볼게요. 1700. 얘는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요. 가성비 무려 2등이네요. 솔직히 이거는 살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녹색 칠해놨어요. 살만해요. 얘는 비싼 쿨러 필요 없나요? 어차피 CPU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쿨러 필요 없습니다. 공랭 중상급에서 2열 순행 쓰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보드는 어차피 CPU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램 오버가 잘 되는 싸구려 보드 쓰시면 됩니다. Z490A 프로 같은 거. 아니면은 뭐 Z490V 벌크 이런 거. 뭐 20만원 나나거든. 그거 사시면 돼요. 그거 사시면은 램 오버 하면은 5600X보다는 못하지만 좀 괜찮은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멀티 성능은 5600보다 10%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1700F 써야 되겠네요. 아니요, 순수 게이밍으로 즐기시는 분은 5600X 쓰세요. 얘가 게이밍 가성비가 2등이지만 1등하고 큰 폭으로 차이 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성능을 올리려고 30만원 투자했는데 거기서 성능 15% 깎아먹고 CPU가 6만원 아끼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 한들 할만한 선택지가 아니죠. 근데 나 5600X는 발열이 매우 낮아가지고 2만원짜리 공랭 쿨러 쓰고 거기다 B450 뭐 터프 같은 거 막 11만원짜리 10만원짜리 보드에 넣고 써도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B450 약간 버그가 있으니까 뭐 A50 쓰셔도 괜찮고 게이밍에서 성능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게임을 즐긴다면 5600X가 아직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초기 나왔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다시 줄어들었어요. 물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900KS는 어때요? 이거 사면 호구야. 150만원이네. 9900KF는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살 바에 사실 1700 쓰는 게 맞죠. 1700KF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7만원 더 싸거든요. 심지어 1700KF 사면은 다음 세대 11세대 보드 호환은 될 텐데 9900K는 아니잖아요. 넘어가. 그럼 9900 노말려. 넘어가. 벌 필요 없어. 9700은요? 벌 필요 없어. 넘어가. 9700F는요? 게이밍 가성비 얘가 1등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사실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얘 지금 고성능 그래픽카드 썼을 때 106%인데 5600만 써도 당장에 얼마입니까? 117%, 124%예요. 프레임 15% 넘게 차이 난다고요. 제끼겠습니다. 3800XT는요 넘어가자. 멀티 성능은 좋은 거 맞는데 3700하고 성능이 워낙 비슷하거든요. 워낙 비슷해서 3만원 더 주고 살 필요성이 없어요. 게임의 성능 거의 똑같고 멀티 성능만 조금 더 좋습니다. 싱글 성능이랑 3700X는 그나마 살만하겠네요. 3700X는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게임을 거의 안 할 것이다. 그냥 저렴한 가격에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밖에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살만합니다. 일단 녹색 칠을 해뒀는데 나는 요 둘 중에서 양자택일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순수하게 자금만 하신 분도 드물고 또 순수하게 게임만 하신 분도 드물거든요. 둘 다 어느 정도 밸런스 잡힌 1700F나 5600X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750G는 뭔데 자꾸 추천 안 해요? 얘는 좀 이제 영역이 좁아요. CPU 성능 자체는 3700 대비 좀 떨어지는데 대신 내장 그래픽이 좀 준수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캐주얼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CPU만 부하가 심한 거 쓰기 때문에 화면은 표시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떤 게 있겠죠? 포토샵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즐기지만 간단하게 롤 정도는 한다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면 좋은 CPU인데 영역 자체가 좀 많이 좁긴 합니다. 자, 그렇게 봐서 여기 하이엔드 구간에 그러면 추천할 만한 거는 딸랑 두 제품 뿐이겠네요. 성조님 말대로면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5600X 아니면 1700F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격에 가깝게 살 수 있다면 70만원 초중반 정도겠죠. 그러면 5900X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옛날에 현금가 기준으로 나왔던 뭐 67 뭐 이런 가격에는 좀 이제 사기 힘들 거예요. 현금가라는 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하이엔드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에 5600을 넣어놨는데 사실 5600 여기 넣어놓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부러 넣어놔봤어요. 아마 과연 가성비가 얼만큼 벌어진지 여러분 구경하시라고요. 5600 빼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20만원대 애들이 주력이겠죠. 5600X는 좀 비싸잖아요.
5600 너무 많이 나오면 여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5600X는 여기 들어올 짬밥이 아니에요. 가격도 아니고. 자, 보시면은 1600KF 요거 한 번씩 얘기하신 분 있더라고. 아니 성준님 벌크 22만이면 살 수 있는데, 혹은 벌크 20만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거 벌크로 쓰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버하지 않은 1600KF의 벌크는, 자 22만을 넣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가성비 등수 8등 8등 9등이에요 이게 20만원 바뀐다 해도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버 안 하면은 얘가 순수 성능이 1400F랑 비교했을 때 8% 차이밖에 안 나요. 멀티 성능 8%, 뭐 싱글 성능은 그거보다 더 적게 차나요. 3-4%. 그래서 그 게임, 아니 게임 싱글 성능은 8% 가까이 차이 나는데 게임의 성능이 너무 적게 차이 나요. 맞죠? 그 다음이니까 사실 오버 안하고 1600KF 쓸거면은 벌크 써도 가성비가 없어요. 아니 그럼 오버하면 되는데요. 아니 1400F는 B460 10만원짜리 때려받고 쓸텐데 오버하면 20만원짜리 적어도 18만 19만원짜리 써야 될거예요 1600K는. 쿨러도 더 좋은거 써야 되죠. 1400은 기쿨러도 돼요. 그거 다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싸다 생각한거 전혀 싼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600KF 벌크를 추천을 안하는겁니다. 애초에 벌크하고 정품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짓이고요. 그래서 1600KF든 K든 뭐 벌크든 다 추천 안해요. 넘어가요. 1600 노멀? 별 차이 없죠? 지금 등수 봐봐요. 게임의 성능, 멀티 성능 1400 대비 그리 안 높은데 비싸다. 넘어가요. 만원 말할 거 없겠죠. 4만원 차이 나요 1400이랑. 다 제껴야 돼요. 3600XT는요 요새 이거 싼 값에 나오던데요. 3600하고 3600XT하고 게임의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잘 모르시는데 멀티 성능은 조금 더 나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 4% 차이 때문에 2만원 가까이 더 투자하겠어요? 아니 적어도 14,000 더 투자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3600 쓰는 게 낫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1400은 성준님 말대로면은 가성비 꿀인데 이거 왜 칠해놨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35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놈이고 1400이 대충 전체 가성비에서 4등 5등 사이거든요. 5등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게이밍 차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3070 썼을 때 이거 7프레임이나 차이 나요? 네, 7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2080 슈퍼 써도 꽤나 큰 차이가 나요. 한 10% 차이 나요. 꽤 큰 폭의 차이 나죠. 과연 그래픽카드 가격 전체를 또 백분율로 한번 나눠봐요. 이게 70만원짜리 그래픽카드입니다. 8%면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값어치를 가질 겁니다. 맞죠? 5만원 정도 값어치를 손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4만원을 아꼈습니다.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리고 멀티 성능은 어찌됐든 얘가 더 좋아요. 게임의 성능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가성비가 좋고 게임의 성능이 크게 처지지 않는 걸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1400. 물론 저는 지금 5600에 이 게임의 성능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또 10% 차이 나니까 사실상 3070 정도 쓴다 그러면은 5600급 쓰는 게 좋고요. 3600하고 1400은 어디까지 추천하는데요. 저는 2070 슈퍼 정도까지 추천해요. 2070 슈퍼나 2060. 앞으로 나올 3060이나 아니면 나중에 나올 3050 정도를 추천한다고요. 3060의 출시는 대략적으로 2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좀 미뤄졌어요. 원래 1월 예정이었다가. 여튼 그 정도 급은 얘네들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게임의 성능도 버티줄 수 있는 제품 하면은 3600에 1400F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1660 슈퍼나 뭐 5600XT 정도까지만 사용하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뭐 3300X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의 성능 차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추천한 제품은 여기서는 3600에 1400에 3300X 정도까지 추천드릴게요. 아무리 3500 노멀이 가성비가 좋더라도 요놈 추천이 좀 애매합니다. 그 이 라인업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 다 내렸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인기 있던 1400하고 3600만 거의 가격 변동이 없었고요. 나머지 좀 그나마 인기 없었던 1600, 1500, 3600XT 그리고 뭐 9600 3500X, 3300X,
3,500, 9,400 다 내렸습니다. 싹 다 내렸네요. 싹 다 내려도 아직 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물론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뭐 좀 더 저렴한 거 1660 노말이나 1650 정도 그런 거 쓸 것 같으면은 사실 뭐 3,300 밑에 있는 3,500, 3,000 머리에 렉 걸리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그래요. 9,400? 아 근데 9,400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보드 호환도 안 되는데 3,300X 밑에는 3,500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좀 더 낮은 그래픽카드 쓴다면 그리고 램업하고 쓰면은 그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하여튼 요 라인업은 딱 요 세 제품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이제 메인스트림 엔트리 합쳤는 라인업입니다. 요는 1100부터 3000G까지인데요 이게 다 거의 대부분 다 쿼드코어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쿼드코어급이고 실제로 4코어 8스레드인데 이게 7700급이에요 7700보다 게임 성능이 오히려 잘 나오는 1100F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거 선택할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게임 성능 가장 잘 나오고 가성비도 가장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거 쓰시고 요게 지금 13,000 올라가지고 제가 좀 불만이 많은데 이거 물건이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빨리 품절나고 그러다 보니 좀 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저게 제일 괜찮고 이제 내가 내장 그래픽 쓰고 싶은데 추천 제품 없어요 하실 때는 1100 노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1100 노멀이 가성비가 좀 안 좋았는데 거의 2만원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13만원 정도로 좁혀져서 사실상 1100F하고 딸랑 2만원 차이에요. 사볼만 해. 3200G 대신 3200G가 가격이 슬금을 올랐거든요. 이게 오른 거 맞아요. 제가 제 눈에는 내린 걸로 보이는데 이게 멀티팩이에요. 멀티팩인데 사실상 기존에 원래 이거 117,000원 아니고 이거는 올랐을 때고 오르기 전에 이게 원래 11만원이었거든요 멀티팩인데 이제는 11만원으로 바뀐 거죠. 정품 11만원이었는데 하여튼 이게 슬금을 올라서 요거 써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 CPU 성능, 순수 성능은 1100이 더 좋기 때문에 요 라인업은 어차피 화면 표시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뭐 게임 하겠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100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필요하면요 안 필요하면 그냥 1100F 쓰세요. 그렇게 살만한 제품을 이제 일일이 꽂아드린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죠. 자, 하이엔드 구간에는 AMD 상급 제품 5900, 5800X가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보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저 두 제품의 구매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이밍 가성비 1위를 9700F가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 3070 이상의 그래픽카드 쓴다면은 5600X와 게이밍 성능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3070 써도 10%고 3080 쓰면 15% 3090 쓰면은 막 17% 18%까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까지는 가성비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5600X가 게이밍 용도로는 여전히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성능 가성비 1위는 3700X가 차지했는데요 게임을 조금이라도 즐긴다면 사실 저 제품 선택하기는 좀 애매하죠. 최고의 멀티 성능은 여전히 5950X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하늘나라로 가는 제품이지만 어찌됐든 또 최고의 게임 성능 가성비 신경 쓰지 않다면 여전히 5950이긴 한데 5950을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죠. 왜? 기본적으로 5600X하고 5950까지 사이에 있는 제품 전부 다 게임 성능 차이가 3% 내외로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순수 게임밖에 안다면 5600X 쓰시고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게임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한 5900X 정상 가격 찾았을 때 사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램업을 좀 할 줄 알고 컴퓨터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1900K, 1850K도 최고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지만 가성비가 비교적 떨어지니까 인텔이 굳이 가고 싶으신 분은 1850K 말고 그냥 1900F 혹은 1700F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쿨러에 그리 높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보드에도 돈을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거고 램업을 여러분이 비다이 중에 싼 거 사서 뭐 14만원짜리 플레어 램 메모리 같은 거 공유 사서 쓰시면은 적당한 게임의 성능과 멀티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온 지 좀 오래된 인텔이 바이오스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아, 추천 제품은 1700F 그리고 5600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스트림. 전월 대비 대부분의 제품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이밍 가성비 1위는 9400F지만 현실적인 구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어려울
뿐더러 CPU 교체도 힘들겠죠. 아시피 다음 세대 CPU는 그 300 시리즈에서는 지원하잖아요. 400 시리즈는 지원되지만. 멀티 성능 가성비 1위는 3600입니다. 3600 현시점에서 굳이 구매를 권하진 않지만 사용하다가 5600 노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5700 같은 제품이 나온다면 저는 AMD로 갈아탈 생각이 있어요 하신 분들은 저거랑 B450이랑 조합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쉽다는 얘기죠. 젠3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어차피 대안은 1400하고 3600밖에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140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성능 가성비 1위는 3500이지만 등급이 낮은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만 이 제품을 쓰셔도 무난하고 2060 이상만 쓰더라도 저는 좀 비추천하고 싶어요. 혹시나 차후에 나올 3060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3600이나 1400F 쪽으로 가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립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3500보다는 돈을 만원이라도 보태셔서 3300X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국내 온라인 게임이 발적한데 발적화 제품은 아무래도 1CCX 사용하고 있는 3300X가 프레임이 좀 잘 나옵니다. 추천은 3300X 업그레이드 예정자 혹은 1400F 부정하는데 여기 3600까지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20만원 이하 때 제품 설명. 대체적으로 하이 등급 CPU는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물건이 빠져서 그래요. 어차피 저기서는 닥치고 1100F로 쓰시는 게 좋을 것이다. 가성비가 1이고 대안도 없다. 다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불만이지만 어차피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100 노멀은 오히려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필요할 때 좀 빠릿빠릿함을 원하시면 고려해볼만 해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약간 더 중요하신 분은 3200G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추천 제품은 1100F로 일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월달 CPU 추천도 한번 해드렸고요. 가성비 비교도 일일이 다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영상이지 않나요? 뭐 데이터도 눈에 뻔히 나와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설명이 좀 두서가 없긴 할텐데 지금 새벽 3시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봬요.